고속도로 오케이, 오케이. 뭐야, 150cc 또 고속도로가 올라가집니까? 멋진 동네네, 일본. DL250을 보면 알겠죠. 브스트롬. 생산 종료? 브스트롬 250. 아, ABS. DL250이 더 비싸네. 오, 250R도 있네. 야, 이 고속도로 오케이 표시. 예? 부럽다, 이거. 고속도로 오케이. 야, 고속도로 오케이. 경기용 차량은 면허가 필요 없지만 공도주행은 불가능. 이렇게 있고. 고속도로 오케이, 오케이. 뭐야, 150cc 또 고속도로가 올라가집니까? 멋진 동네네, 일본. 아, 150부터 고속도로가 오케이인가, 그런가 보네요. 자전차, 면허 불필요. 코인가, 이름이? 코이? 라브. 아, 대형을 탈수 있는 거 400cc 이상, 401cc 이상이? 아, 차검 있음. 아,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250cc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차검이 있고, 150cc부터 고속도로 오케이고, 일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은 250cc 클래스네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은 차검 없고 고속도로 탈수 있는 250 클래스. 어이,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물건이 들어올 법하긴 한데 왜안 들어온 걸까요? GSX 250R은 R3에 비해서 가망성이 없다고? 차값 싸면은 괜찮잖아. 그렇겠네.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700만 원까지 치인다 하면 누가 미쳤다고 250cc를 그돈 주고 사노? 그 돈이면은 뜨끈한 국밥에 으잉 하면서.